안녕하세요. 꿀이 게르지입니다. 오늘은 천안에서 올라온 고객님 차량인데요. 고장으로 시공점에서 몇 차례 처리를 받아도 같은 현상으로 발생하여 인터페이스 안드로이드 적용한 잦은 고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번에 저희 꿀이 게르지로 방문하여 다 탈거를 하고 재시공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탈거한 상품들입니다. 다 걷어냅니다. 저희는 시작할 때. 자, 그리고 적용 제품은 아틀란 3D 내비게이션이고요. 쉐보레 인터페이스, 전방 카메라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 패키지로 완벽하게 재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차량에 탑승하여 화면 전환하고 기타 등등 기능을 보겠습니다.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아틀란 V5 하이브리드 맵 터치로 실행하게끔 연동해드렸고요. 이렇게 순정 터치를 이용하여 조작할 수 있고요. 또 한번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방 카메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순정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터페이스가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순정 후방 카메라가 나타나고요. 전방 카메라 드라이브 넣으면 전방 카메라를 10초 동안 보여주고 다시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순정 화면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설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틀란 내비게이션을 새 거니까 자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행하고 깔고 해서 새 제품은 아틀란 V5 실행해야 하므로 설정을 같이 합니다. 아틀란 내비게이션 실행입니다. 이 아틀란 내비게이션은 핫스팟을 걸어주면 뭐 실시간으로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똘똘한 놈입니다. 그 제품 이름이 아틀란 V5 하이브리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안드로이드 기반의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륨도 좀 줄여주고 자 이제는 목적지를 설정하여 모의주행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목적지 설정한 걸 다시 모의주행으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가상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해봅니다. 요즘에 뭐 핸드폰 내비게이션도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어르신들이나 뭐 내비게이션만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별도로 시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작업을 의뢰하실 때 좀 잘하는 매장인지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인식이 있으신 업체인지 좀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저기 견적본이라고 만시 전화를 다 하고 뭐 제일 싼 데 갔는데 보니까 작업도 개판이야. 제품의 설명도 몰라. 문제가 계속 생겨.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틀란 셋탑박스 적용된 이미지 화면 살펴보시겠습니다. 제발 제품도 보셔야 되지만 그 업체의 기술도 좀 확인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120만원 부가세 별도 들어가고요. 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완벽하게 적용했고요. 기존에 고장난 제품들 다 탈거하고요. 깨끗한 상태에서 재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